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티저 언리 버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재민 박사님께서 4Q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그 후속으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티저 언리 그 연산, 픽스드 포인트 프리시즌 연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한 실제 구현과 관련된 것들 좀 관심이 있어서, 마침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서 좀 공부해보고 좀 소개해드리려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인티저 온리 퀀타이제이션 모델 스킴이고요. 트랜스포머에 대한 건 이제 이게 뭐 완전히 순전히 이제 인티저 그 계산만 할수 있는 인퍼런스 모델을 이제 제시한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되게 그 논리니어 계산들이 연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겔루나 소프트맥스 뭐 레이어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특히 이 유시버클리 이 쿠처 랩에서 많이 쓰는 이좀 주된 그 테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최적화를 통해서 그 근사함수를 구해서 그걸 간단한 이제 다항식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요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형태로 좀 나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냐 라는 거였고 그걸 이제 글루스코어가 베이스라인에 비해 좀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테슬라 T4 GPU에서 실행했을 때 실제 한 4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게 주된 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좀 잠시만요. 까만색으로 나오죠. 아, 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트랜스포머가 요새 뭐, 가장 핫한, 예를 들면 특히 시계열 데이터 및 아니면 그 NLP 태스크에서 보면, GPT나 뭐, 버트나 뭐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고, 성능도 상당히 좋아서, 대유행의 시대가 된지좀 됐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 너무 거대하고 이 예전에 비해서 모델들이 너무 거대하고 앞으로도 더 비대해지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파라미터 숫자가 엄청 많다. 그래서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웬만한 사이즈가 좀뭐 감당도 못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리소스를 많이 잡은 녀석이라서 뭐 엣지 디바이스는커녕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도 힘든 걸 보면 좀 이걸 줄이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리소스를 고려해서 그리고 특히 실시간 인퍼런스 한다는 시나리오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잘게 이렇게 컴프레스를 해서 결국 이 모든 데이터들을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는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메모리 풋프린트가 줄어든다든지 뭐 인퍼런스 당에 빨리 잘라진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단점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이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뭐 성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기대를 해볼 수는 없었다라는 게좀그 이전 연구의 좀 문제점들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페이크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 안을 들여다보면 뭐 겔루, 뭐 소프트맥스, 레이어놈 이런 결국 계산들이 그냥 플로팅 포인트 계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현재 나와 있는 뭐 뉴럴 액셀러레이터나 뭐 H 프로세서에 뭐 당연히 디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들 많고
디플로이드 안 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계산을 하면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인티저 온리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심플 CNN 레이어나 아니면 배치는 렐루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리니어하고,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구간별로 리니어한 이제 그 오퍼레이터들인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특징상, 겔루, 소프트맥스, 레이어놈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게 다 난리니어하고, 이걸 리니어하게 바꾼다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넌트리비얼 하죠? 그러니까 쉽지, 그 되게, 마냥 쉬운 문제만은 또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논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을 텐데, 마땅히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었다라는 게좀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방법을 제시했냐는데, 그 겔루, 소프트맥스, 레이어놈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를 했고, 그 오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치 그뉴 메소드가 뭘까라는 게좀좀그 주안점이었고, 이걸 어떻게 테스트했는지는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다시 재생성을 해봤어야 되는데, 반복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해서, 그거에 대한 의미는 좀 아직 못해. 그리고 이 인티저 온리 퀀타이제이션을, 특히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위해서 인티저 온리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어떤 그 새로운 디자인을 했느냐라는 거를 했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밸류에이션을 했고, 그래서 로버타 베이스를 알지 한뭐 글루 다임 스트링 테스트에서 실행 테스트했다고 검증을 했다고 했고, 글루 다운 스트림 테스트에서 0.3에서 0.5포인트 정도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인트파일 인퍼런스에서는 그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인퍼런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결과를 실험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좀 상황인데, 그 인티저 올리 젤루 그 겔루가 뭐냐, 근데 이전에는 이제 겔루가 처음 발표됐던 2016년 당시에는 이제 에러 펑션 취해서 이제 그 겔루를 구했고, 그걸 이제 근사치로, 여기는 시그모이드 펑션 써서 근사치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시그모이드 함수도 결국에는 비선형 함수여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안됐던 방식이 H겔루라 그래서 그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또이 사람들이 해본 결과는 정확성이 많이 낮아지더라 였어요. 그래서 그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시한 방법이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그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각각의 이게 그 컨트롤 노브라고 하죠. 이게 ABC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로 그런 문제로 치환을 해서 단순한 다항식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인터폴레이팅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그 함수 L을 구하고, 그래서 그 L에서 이제 A와 B 이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걸 구하 이제 차 이제 얻어낸 다음에 그냥 이런 iGeLU라는 함수를 이제 꾸밉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산 자체도 되게 단순화되고, 그 순전히 인티저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도도 크게 뒤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hGeLU라는 녀석도 엄청나게 좀 오차가 생기는 데 반해서, 여기 그 겔루, 그 빨간색으로 있는 겔루하고, 이 아이겔루하고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표에서도 보면은, 오차도 크지 않아서, L2 디스턴스도 0.01
0.0082, 그리고 그 L 인피니티 스터스도 0.018, 이렇게 해서 오차가 크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알고리즘의 왼쪽에 있는 거와 같이 좀 표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거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일단은 처음에 이그 최적화 함수를 문제를 풀어서 A와 B, C 다 구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구했다면 이 연산 자체는 되게 쉽고 빠르게 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겔루 다음에 이제 인티저 온리 소프트맥스는 어떻게 구하는데, 소프트맥스는 결국 인풋 벡터를 이제 그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결국 이거를 그 프로블 그 함수 확률 함수로 이제 매핑하는 과정인데, 결국엔 이게 그 챌린징한 녀석 그 이유가 이게 결국엔 그 지수함수 엑스포네셜 펑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이제 그 근사화되는 이 레인지 자체를 좀 줄이는 트릭을 썼어요. 그래서 이그맥그 x의 맥스 값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이게 똑같은 걸 풀고, 대신에 하나 더 아이디어를 더한 게이 지수 그 엑스포넨트 부분을 여기는 그 x 틸다가 마이너스 ln2 곱하기 z 플러스 p 해서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디컴포즈를 하면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빛 쉬프팅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엑스포넨셜 p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 방법 이미 2004년에 아이테니언 2 머신에서 썼는데, 이때는 대신에 이제 룩업 테이블로 썼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에서 코에피션 찾고 해서 다시 인티저 온리 소프트맥스 함수를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그이 폴리노미얼에다가 빛 쉬프팅하는 것 했고, 결국 그 결과는 오차도 되게 작았다라는 게좀 핵심이었습니다. 뭐 알고리즘이야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설명드린 대로 예, 그렇게 됐을 거고, 했고, 실제 결과도, 실제 그 익스포네셜 한 것과, 그리고 그 인티존 이 익스포네셜 함수와 상당히 더 유사했다라는 게 좀, 옆에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티존 온리 레이어 놈을 어떻게 구성했냐인데, 그 레이어 놈을, 이제 가만히 이제 정의에서부터 살펴 하다 보면, 그 인풋, 그 액티베이션을 이제 노멀라이징해서 그 채널 그 디멘전에 대해서 다 노멀라이징 하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NLP의 한정에서는 이 평균하고 그 표준 편차가 계속 그 동쪽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실행할 때뭐 평균이야 구하면 되는데, 스탠다드 디비전 결국에는 이게 스퀘어 루트 펑션을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 제시한 거 결국 이거는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거를 이제 좀 그대로 갖다 좀 약간 쓴것 같아요. 좀 약간 수정해서. 그래서 결국엔 이런 방식은 한네번 스텝 안에는 뉴턴 레슨 메소드 써서 하는 것 같은데, 네번 정도면은 결국 수렴한다고. 막 이런 스퀘어루트 구하는 것들은 워낙에도 많이 있어서, 유명한 거는 좀그 소스 코드에도 보면 스퀘어루트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다 비교하려다가 약간 투머친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결국 어떻게 엮었냐인데,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옛날 그 페이크 시뮬레이트 퀀타이제이션인데, 결국에 이 레이어 밑에는 결국에는 다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 소프트맥스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뭐 기껏 인풋은 인티저 8을 했다가도 결국에 뭐꼭 디퀀타이제이션 막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뭐 성능 향상에도 계속 도움이 되지도 않고 부정확한 결과 나오는데, 아예 이 모든 레이어 이 계산하는 순그 단계마다 인티저 연산을 함으로써 좀 이제 나중에 리얼타임 인스퍼런스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좀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로벌타 베이스, 로벌타 라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벤치마크를
좀 수행을 해봤고, 결국에는 지표상으로 보면은 더 우수한 점도 있었고, 뭐 크게 뒤처지진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둘러본 결과는 아니어서 조금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인상 깊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실제 결과로서 했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비해서 그 인트파일 레퍼런스가 뭐 레이턴시가 얼마나 됐냐인데, 그건 좀이 크게 어그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비해서 좀더 빨랐다라는 거고, 에큐러시를 따져봤을 때도 갤루에 대한 건데, 결국에는 그 인티저 온리 그 전에 연구 결과 같은 H 갤루에 비해서도 좀 정확도가 좀 높았다라는 게좀뭐 아니면 그전 이미 전에 있었던 뭐 갤루에 비해서도 더 높았다라는 게좀 인상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따로 결론은 뭐 어차피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 같아서,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퍼하고 특히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더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아쉬운 거는, 그래서 특히 코드를 돌려가 보면서 실제 논문과 매칭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걸늘늘 시간이 없지만 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후속으로 추가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이갤루가 갤루랑 그 곡선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학습은 갤루로 그냥 해놓은 거 모델 그냥 가져다가 아이갤루로 대체해서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갤루로 학습을 시키는 건가요? 이게 처음부터 아이갤루로 학습을 시킨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학습도 아마 한것 같은데, 아니면 그건 학습은 갤루로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부분을 그냥 제가 한번 대체해도 인티저로 그냥 대체해도 거의 뭐 로스가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제가 뭐 짧게 본 바로는 거의 인퍼런스만 좀 돌려서 한것 같은데, 좀그 인퍼런스만 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요거는 제가 좀 돌려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은데, 좀 많이 해보신 분들하고 좀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 그리고 9페이지에서 9페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티저 온리 소프트맥스 식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p 값이 x 더하기 ln 2 곱하기 g 값을 p 값으로 한 다음에 개가지 룩업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룩업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요거 이연이 연구에서 지향했던 바는 아, 그게 최대한 룩업 테이블 쓰지 않는다 했어요. 아, 어쨌거나 그 X값 대신에 P값으로 만들고 저 G로 시프팅하는 스킴을 쓰면은 인티저로도 연산할 수 있다라는 게 우선 기본 컨셉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래 1.353 이런 게 그냥 G값을 그럼 처음에 결정을 해놓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353 이런 파라메터들은 결국에는 폴리노미얼 근사, 그러니까 다항식 근사 함수 한 번에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결정되는 값들인 것이 집값은 혹시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그냥 뭐 실험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아요. 집값을 어떻게 결정했다라는지는 찾아본 바가 없는데, 곧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딘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저희도 이 소프트맥스 보면서 저희는 인티저 기반 MPU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맥스나 익스포넌트 같은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드웨어 하신 분들이 이건 도대체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봤을 땐 가능도 할것 같아서요. 아 물론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서 그것도 문제긴 한데 예, 나누기가 뭔가 그 역수치에서 뭔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보여서 어떻게 할지 네네.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그것도 한번 더 조사해서 아, 네, 알려드리, 찾아서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좀 돌려서. 핵심이 되는 게, 서머리 쪽에 있고, 뭐, 젤루, 좀, 이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 좀더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 예전에 이재민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기본 컨셉이 약간, 인티저 온리로 계산해야 무조건 빠르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오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이,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리니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최적화한 방식을 통해서 커브 피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좀 참신한 것 같고 사실 거의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본 거고요. 앞으로 꾸준히 좀 이쪽 랩에서 나온 논문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갤로라는 게그 저희 오브젝트액션 쪽에서는 스위시라고 많이 하는데 스위시랑 똑같네요. 수식이 스위시엔 알파라는 값으로 박혀 있긴 한데 알파가 1.70이라고 박혀 있는 거 말고는 스위시랑 네네. 똑같네요. 스위시요? 네, 아, 스위시라고 하는군요. 구글에서 나온 스위시라는 게 있는데 스위시랑 수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이 뭔가 아, 하고 게이티드 뭔가 하고 봤었는데 스위시 네네네. 똑같네요. 스위시. 아,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민 박사님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서는 좀 나누기와 관련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때 좀 원래도 이게 그 실제 하드웨어 구현하다 보면은 그 나누기가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뭐 곱하기 플로팅 포인트 연산보다 이게 나누기가 더 로직 복잡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를 죄다 그 빅시프팅으로 어떻게 한것 같아요. 그 결국엔 그 나누 그러니까 베이스 2에 대한 디비전으로 바꿔서 좀 나누기가 들어간 것도 좀 가속화해서 할수 있게 한것 같아 좀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뭐 요새 그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거 픽스드 포인트 아리트메틱 있잖아요 뭐빙그뭐 아니면 아비트러리 프리시전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예아 코에피시언만 다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계속 그 테마로 해서 좀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플로팅 포인트는 최대한 배제해서 해야 속도하지 안정성 보장할 수 있다 그랬고 그 생각해보면 좀 되게 올드 위즈덤이긴 한데 그 DSP 가지고 그 제어기도 짜고 해봤던 분들 다 얘기해 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극도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옛날에 뭐 플로팅 포인트 DSP 연산기가 20메가도 안 하던 시절에 보면 뭐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고 할뭐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단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긴 했는데 그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뭐 하드웨어를 구현하거나 할때좀 유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있어 그렇지만 이런 논리니어 함수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이런 쪽으로 좀더 파보면은 되게 좀 미개척 분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미 사람들이 다 예전에 다 해놨는데 이게 딥러닝 연산에서 컨텍스트에서 새롭게 발굴이 안 돼서 없지 않을 발견된 게 없지 않을까라는 게좀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꾸준히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뭐 부족한 거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을 다못 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잘 들어놨다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